전갈이! 아니, 전갈이란 무슨 전갈이란 말이야? 바로 한국대 전갈이야! 안녕하세요. 그림 그리는 배 선생 페이지의 피처링 김선생입니다. 제가 그동안 이슈 때문에 이제 영상을 이렇게 못 올렸었는데 미뤄오던 연구작, 기초지연 연구작을 끝내게 돼서 이렇게 인터뷰를 찍게 됐습니다. 그동안 매번 사고 발상 쪽 그림만 업로드를 하다가 오랜만에 기초지연을 그리게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림을 그리면서 제가 계속 리뷰를 같이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서 주의사항이나 강조할 부분 같은 거를 찝어주거나 조금이라도 더 보탬이 되고자 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앞으로 이제 영상 봐주시면서 제가 혹시라도 빠뜨린 부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더 있으시면 댓글로 더 문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영상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보시기 전에 제가 그린 그림이나 페이지가 너무 좋다 이런 보신 분들은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제는 단국대, 2018년도 단국대 정시 주제, 전갈하고 이 돋보기를 가지고 그림을 나왔었는데, 그거를 이제 제가, 연구작으로 한번 진행을 해봤고요. 지금은 이제 메인, 제일 앞에 있는 작은 돋보기를 채색을 하고 있습니다. 빛 같은 거는 화이트를 조금 남기면서 해주시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 화이트를 찍어서 만든 화이트보다는 조금 더 이제 종이의 자연스러운 화이트가 더 보기 좋긴 좋은 건 사실이에요, 솔직히. 그리고 이제 화이트를 좀 남겨놓고 채색을 할 때 이제 화이트 남겨놓고 하다 보면 나중에 덮어놓고 또 스케치 열심히 떴는데 그 가려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화이트를 좀 남기면서 채색을 하는 게 훨씬 더 이제 완성하는데도 빠르게 완성할 수 있고 더 편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금속이다 보니까. 이제 화이트랑 금속 검게 대비 중요하죠. 네. 그리고 메인 돋보기 이렇게 큰 형태에는 블랙이 좀 많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블랙 양을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뽑아줘야 되는 겁니다. 계속 손질 부분, 제가 잠깐 나왔네요. 자, 뒤쪽에 있는 저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가장 이제 진한 블랙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밝아야 돼요, 앞에 있는 것보다. 물론 다들 잘 아시는 부분이겠지만 이렇게 역시나 화이트를 조금씩 남기면서 묘사를 어느 정도 진행하면서 미스텍 들어가주면 나중에 굳이 묘사를 다시 새로 안 만들어도 돼요. 열심히 스케치 떠놓은 대로 형태를 조금씩 살려가면서 그렇게 채색을 해줍니다. 맨 뒤에 있는 돋보기보다는 좀 더 잡아줘야 돼요. 순서가 이제 약간 작게 이제 메인 앞에 이제 큰 전갈이 이제 확대되어 있는 있는 돋보기를 앞에 깔아주고 그 다음에 지금 채색이 되는 부분 두 번째 돋보기 그리고 저 뒤에 있는 큰 돋보기 이렇게 순서대로 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 맨 밑에 있는 작은 돋보기도 역시나 조금은 뒤로 간 형태로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옆으로 이제 주제부를 넘어서 이제 구조제 정도로 가는 그런 돋보기 잡아주실 때는 그 어느 정도 이제 그림 전체 그림 밸런스에 맞게끔 좀 풀어주셔야 돼요. 저 맨 뒤에 있는 형태에서는 이제 블랙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영상에서는 조금 블랙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실제로 저도 이제 블랙을 많이 안 잡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안쪽 부분에는 유리 묘사가 같이 들어가고 이제 약간 색감이 받아가지고 금속이다 보니까 약간 초록색 색감을 좀 넣었어요, 이번에. 초록색 색감, 뭐 빛이기 때문에 이제 빛의 이제 색감이 이제 프리즘처럼 이렇게 반사가 되는 부분도 살짝 넣어주고 또 저런 세밀한 부분이 나와주는 게 좀 이 연구자의 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반적으로 돋보기 먼저 쫙 채색을 해줍니다.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이제 색을 막 조색을 하게 되면 이 색을 또 한번 조색을 하고 딴 거 하다가 넘어오고 이게 너무 귀찮고 복잡하고 실제로 비효율적인 것 같아서 이제 한번 딱 손을 대면 그 물체는 그냥 웬만하면 다 끝내버리는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이제 유리 부분인데 이제 유리가 이제 돋보기 같은 경우에는 유리가 어느 정도 좀 두껍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리에 이제 초록색 색감이 나와서 데이비스 그레이랑 섀도우 그린 이런 쪽을 섞어서 그레이 색상을 섞어서 좀 작업을 했습니다. 유리 같은 경우에는 돋보기를 먼저 채색을 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피스텝을 좀 사용했고 아 지금 내가 지금 저희가 지금 전달이 갑자기 확 넘어갔는데 제가 이 부분 영상을 좀 날렸어요. 찍다가 이제 찍은 줄 알고 있었는데 확 날려버려가지고 제일 큰 중요한 포인트 묘사가 확 넘어가버렸네요. 전갈도 이제 어느 정도 밝은 부분에서 데이비스 색상을 받아주시고 어둠에서 약간 블루톤으로 갔다가 색상한 순서대로 이제 바이올렛 계열로 반사광을 쳐줬습니다. 전갈 다리 부분 같은 데는 어둠을 전갈에서도 되게 어두운 물체니까 검은색 어떻게 보면 검은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그렇다고 다 검은색을 채색할 수 없기 때문에 블루톤하고 바이올렛 계열이 주가 되게 채색을 해줬어요. 그리고 검은색을 많이 깔아줬죠. 뒤로 가면서는 조금은 색도 단순하게 해주시고 어둠도 점점 풀어주셔야 돼요. 그리고 뒤로 갈수록 색상도 너무 화려하게 쓰신다기보다는 지금 방금 칠한 정갈 같은 경우에는 좀 색깔 좀 바꿨어요. 섀도우 그린하고 브라운 레드도 써줬고 어둠도 많이 점점 빠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기존 정갈, 이제 돋보기에 비친 유리 위에 비친 정갈 그림자를 살짝 잡아주고요. 그림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명확하게 표현을 안 해도 되고 너무 정확하게 표현해도 솔직히 주제랑 들러붙기 때문에 조금씩만 있어주기만 하면 된다는 느낌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화이트, 드디어 화이트 좀씩 들어가죠. 네, 돋보기에 이제 저기가 접합된 부분인 것 같은데 무슨 자국 같은 게 있더라고요. 연달아서 따다다다다 이렇게 자국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씩 표현해주고 큰 돋보기에는 조금 이런 것들도 이제 묘사의 간격이나 이런 크기 같은 것도 점점 크게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보통 학생분들이 실수하시는 게 뭐냐면 이제 묘사의 사이즈가 똑같은 거야. 물체는 커졌는데 묘사는 똑같이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 색연필 어두운 색에 있는 거를 조금 자연스럽게 잡아내고 싶으면 색연필을 사용해주면 완전 꿀팁이죠. 완전 개꿀입니다. 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요. 네. 물감으로 하는 것도 뭐 잘하시는 분들 많이 잘하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빠른 시간 안에 어떤 극적인 효과를 자연스럽고 그리고 두 번 손 안 대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색연필 많이 쓰는 편입니다. 너무 많이 사용하게 되면 이제 물감을 다 덮어버린 경우가 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색연필로 채색을 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적절하게 묘사하는 데만 탁탁 쳐주고 면적으로 크게 드러나는 데 부분은 색연필로 채색을 한다기보다 묘사를 좀 다듬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딱 이제 여기 묘사 그래서 많이 파고 있죠. 네, 굉장히 많이 파입니다. 네. 하필 또 이게 또 오돌도돌해요 여기가. 화이트, 전갈 부분에도 화이트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 전갈 이 껍질 모양이 이제 굉장히 빤딱빤딱하기 때문에 화이트를 많이 넣어줬어요. 네, 이렇게 해서 완성. 자,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전갈이, 내 전갈이 있고 뒤에 멀리 빠지는 그 돋보기. 그래서 메인 주제부에서 확대되는 부분을 꼭 넣어주시는 게 포인트예요. 돋보기를 나온 이유를 넣어줘야 되는 거죠. 돋보기가 나왔는데 확대되는 부분을 안 넣어주면 이거는 이제 돋보기를 사용한 의미가 조금 없기 때문에 확대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교수들이 이제 그 돋보기를 제시물로 낸 것 같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돋보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영상을 같이 보면서 이제 리뷰를 한번 해봤는데 이번 그림에서 가장 중요해야 될 점은
블랙 물체고, 어떻게 보면 금속 그 돋보기도 블랙 물체예요. 블랙 물체고, 그 안에서 톤을 얼마나 적절히 나눠주고, 미세한 톤 변화, 정갈에서 나올 수 있는 색감, 그리고 그 완전 무채색의 금속 질감 반짝이는 거, 같은 반사체 안에서 유리랑 어떻게 잘 활용을 해주는지, 그런 점들이 이제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돋보기에 나왔을 때는 이제 일정 부분, 내가 자신이 있는 묘사할 수 있는 부분이나 꼭 이 부분만큼은 메인으로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을 돋보기로 이제 확대해서 표현을 해주시면, 그거는 이제 남들과의 차별성도 더 둘 수도 있고, 표현력이 자신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부분을 묘사를 해서 좀 더 어필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전갈이라는 게 사실 저도 뭐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어요. 저도 정확히 뭐 저는 벌레를 굉장히 싫어하기 때문에 전갈을 본 적도 없고 만져도 본 적도 없는데, 일단 그냥 반짝거린다는 질감하고 제시된 형태의 이제 프린트물을 보고 저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조사를 해서 그림을 그리는 상태인데, 시험장에서 좀 멘붕이 오신 분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이런 실제 자연물들이 나오게 되면 멘붕이 오시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감히 자연물이 조금 더 인공물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자연물은 이제 어느 정도의 형태를 유지를 해야 되지만 정확히 막 정말 칼같이 비율이나 이런 것도 안 맞춰주셔도 돼요.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 각자 가지고 있는 비율이랑 이런 게 다르듯이 자연물은 이제 생김새도 약간은 달라도 티도 안 나고 조금 이렇게 형태가 표시가 조금 이런 것도 잘 티가 안 나기 때문에, 여기서 신경 써주실 거는 같이 나온 그 돋보기, 이 돋보기 형태가 굉장히 중요해요. 돋보기에서 투시 명확하게 맞춰주고 금속 묘사 이런 거 인공물 묘사를 여기서 보여주시고, 이제 그 전갈에서는 이제 자연스러운 묘사, 자연스러운 톤 변화, 약간 블랙 물체를 어떻게 광나고 예쁘게 표현을 하는지 약간 이런 것들이 중점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끝까지 이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 사고랑 발상 쪽을 맡고 있어가지고 비수장을 이제 매번 맨날 찍어서 올릴 수는 없겠지만, 이제 간혹가다 입시가 끝나면 이제 더 열심히 업로드를 할 테니까, 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 그리고 배 선생님도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간혹가다 올라오는 김 선생님도 많이 좋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구독이랑 좋아요 잊지 마시고 다음에 또 만나요.